집회가 사경 부흥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열리는데 이틀은 지나갔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좋은 강사님들 모시고 은혜로운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참여 안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좋은 이렇게 밥상을 차려드렸는데 그걸 잘 맛있게 잡수는 모습을 보면 더 좋을 텐데.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금요일은 좀더 많이 나왔는데 어제는 토요일인데도 조금 오히려 의외로 인원이 좀더 적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귀한 집회 참석하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이건 축제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가 집회를 연다는 건 영적으로 큰 축제인데 이 잔치인데 그 기쁨을 좀 누리고 나누고 뭐 그런 좀 것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17년 전에 그 광림교회의 김선도 감독님이 담임하실 때 목사 안수를 받은 해였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광림교회의 집회를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나이도 너무 제가 젊고 또 집회 경험도 없고 그래서 이 다음에 한 10년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몇 살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로. 그래서 33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33살에 사역을 마치셨는데 똑같은 33살인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아주 젊은 나이였죠. 그때 광림교회 가서 4일 저녁 부흥회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시 지금의 담임 목사인 김정석 목사님이 한번더 집회를 부탁해서 다시 그 지방 집회를 광림교회에서 하는 바람에 또한번 가서 집회를 두번 인도했습니다. 여전히 좋은 감리교회의 모범이 되고 또 배울 것이 있는 그런 교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국 최고의 감리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데 오셔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어떤 말씀하시는지 그런 거 들으면 되니까 꼭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정말 좋은 행사를 하는데도 너무 무관심하면 목회자들이 조금 기운이 빠집니다. 이렇게 좋은 거를 왜 교인들은 누리지 못할까 이런 아쉬움이 생기는데 오늘 저녁은 주일이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다 오셔서 정말 성전이 앉을 자리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녁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록 안 하신 분은 예배 후에 등록하시면 저희가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미경 성도님이 인도하신 심규용, 김나연 그리고 우리 심은성, 심은경 우리 청년들과 부모님 함께 등록하셨습니다. 이흥선 성도님 인도하신 이용주 성도님도 등록하셨고요. 주영선 집사님 인도하신 박향숙 집사님도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에게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하정, 신현호 어린이 오늘 처음 교회 나왔는데 축복하겠습니다. 현호, 하정이, 자, 기도할게요. 엄마가 여기 머리에 손 얹으시고요. 네. 하나님, 우리 현호와 또 하정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 좋은 부모님들 만나서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믿음의 부모를 따라 성전에 뜰을 밟는 이날, 이 거룩한 단에 올라온 아이들 영혼이 맑게 하시고 마음에 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자라면서 좋은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부모님들을 통해서 신앙의 울타리 안에 아름다운 자녀들 잘 양육한 믿음과 좋은 환경과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멋진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마에 축복의 키스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크게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사순절 잘 보낼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책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순절 내내 40일 동안 성경을 필사하도록 그날을 그날마다 성경의 내용을 필사하도록 40일을 그렇게 꾸며놓은 거고 이 내용을 가지고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로비에 이걸 만들어 놓았는데 이거를 사용하실 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나는 사용도 안 할 거면서 가져가면 다른 분이 못 쓰니까 나는 40일 동안 사순절을 좀 부활절까지 의미 있게 은혜스럽게 보내고 싶다. 성경 필사를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내서 해보겠다 그런 분들만 이 책자를 가져가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시고 설교를 이어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12장 17절까지 세 가지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는 자격증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자격증이 없으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자격증만 하더라도 수백 종류가 넘습니다. 한국직업능률개발원에 의하면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이 92가지가 현재 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비공인 민간 자격증까지 포함하면 4063종류의 자격증이 현재 발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자격증이 많이 발급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사회가 점점 전문화되고 그 분야의 고급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자격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이 상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요구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능력을 부풀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죠. 정말 그 사람이 그 학교를 나왔는지 학력을 부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이력을 부풀리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가졌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도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사람들이 요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사역, 예수님이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병자도 치유하고 귀신도 내쫓고 하는 이런 모든 사역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 당신 자격증 있느냐?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거냐? 누가 당신 이런 일을 하라고 시켰느냐? 근거를 대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11장 28절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기 권위라는 것은 무슨 자격으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 자격을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한마디로 사이비, 무자격자로 몰아세우는 거죠. 너 무슨 근거로, 넌 무슨 자격으로 네가 지금 말씀도 가르치고 네가 기도도 해주고 이런 거 하는 거야. 너 사이비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는 내용을 어떻게 맞받아치십니까? 질문의 차원을 바꾸시죠. 11장 30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하세요. 너희들이 말하는 지금 나한테 묻는 자격증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자격을 위임받았느냐라는 말인데 나는 하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자격증이 아닌 하늘의 자격증이 따로 있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답을 하시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자격증을 주실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자격증을 허락해 주시는 걸까? 자, 지난주일 설교를 좀 요약하지요. 지난주일 설교 제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몹시 시장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에 잎이 무성하게 나 있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열매를 원하셨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했지. 그 저주는 단순히 식물에게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느 때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린 주님 앞에 항상 준비된 열매를 내어드린 인생이 돼야 된다. 그런 교훈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그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며칠 만에 그 며칠 전에 보았던 잎이 아주 풍성한 무화과 나무는 온데간데 없고 뿌리째 완전히 바짝 말라서 죽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하셨다고 단 며칠 만에 이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죽은 일을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11장 22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한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가르치셨죠?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기도의 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시는데 오늘의 기도는 어떤 거냐? 기도가 뭐냐? 우리가 미래의 일들을 지금 현재 누리는 게 기도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볼까요?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 미래를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행복한 특권이 있다면 저는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미련한 것을 지혜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도를 그리스도인이 누려야지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간증과 기도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도의 열매는 누가 소유하느냐? 다 기도한다고 기도의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의 은혜를 누리느냐?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기도의 체험을 하려면 뭘 하라고요? 용서하라. 다소 여러분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지금 기도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용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 기도 응답받는 거하고 용서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지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막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용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가 없는 기도는 재앙을 불러옵니다. 자,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응답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설날 연휴 기간에 이웃 간의 소음 때문에 잔인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데 명절날 손님들이 좀 와서 조금 더 시끄럽게 했다고 해서 위
아랫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멱살 잡고 그 분풀이를 하다가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흉기로 사람을 찔러서 두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우리 사회의 한 단면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인내심이 바닥이 났어요. 사람들이 조금만 나한테 손해가 되고 조금만 불편하면 그것을 견뎌하지 못하는 사람들, 배려심도 없고 상대를 존중하지도 않는 세상,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이기적인 현대인들이라고 해요.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만 옳다는 거죠. 요만큼도 남에게 내가 피해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불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옳게 살고 여러분이 진실하게 살아도 여러분 주변이 다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을 불편하게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요,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망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되지? 나 배 아파. 하나님, 저 사람 가진 거 저거 나한테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넋두리스럽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저주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도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도요, 다 이기심의 기도예요. 우리 아들, 딸은 꼭 대학 가야 됩니다. 성적이 안 되는데. 이번에 우리 아들놈 꼭 진급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 꼭 진급해야 됩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기도예요? 이기심의 기도죠. 능력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돼요? 불행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기도 다 안 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 안 들어준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특히 부부는 심각하게 그 얘기 한번 하셔야 돼요. 저 원수. 여러분의 경쟁자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승진도 하고 여러분이 성공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원수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기도를 그래서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 기도 속에 이기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즉각 응답하시느냐? 내 기도 속에 원수의 회복을 구하는 용서와 이웃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랑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 속에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담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가장 빠르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에 왜 용서가 필요하냐?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사람이 본성이 착하고 유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냥 유야무야 대충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용서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면 지금 손해가 돼요. 당장 물질적인 손해도 되고 내가 바보스러운 평가도 받게 되고 못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되는 것 같아도 끝까지 내 편이 되시고 내 손해를 만회하게 하시고 공의롭게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손해가 되고 인간적으로는 불편할지라도 그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내 신앙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이라면 당장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되더라도 이웃을 포용할 수 있는 것. 내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내가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십자가 목걸이 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여러분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무슨 뭐 물고기 마크, 성경책 들고 다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걸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늘의 자격증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무리 이런 말씀 들어도 내 감정으로 내 이성으로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성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내 가슴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용서하고 싶은데 안 돼요. 용서해주고 싶은데 내 가슴이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 미련하고 완악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도중에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계속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마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길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이성으로는 감정으로는 용서가 안 돼도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자격증을 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세요. 소위 양심 없는 농부들의 이야기. 한 토지 소유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느 마을에 큰 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땅을 잘 개간해가지고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울타리도 치고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지으면 그걸 즙을 짜서 만들 수 있는 기계도 설치해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망 볼 수 있는 망대도 만들어 놓고 완벽한 포도밭을 만들어 놓고 이 주인이 그 동네 농부들에게 이 포도밭을 임대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포도가 열매를 맺을 때쯤 이 주인이 자기 종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그동안 열매 맺은 것 중에 이 땅을 가지고 열매를 맺고 농사를 지었으니까 나한테 얼마의 임대료를 달라라고 주인이 요구를 했대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원래 토지 소유주의 그 심부름을 하러 온 종들을 때려가지고 그냥 보냈어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연이어 다른 종을 보냈는데 아, 이 농부들이 이번에는 그 종을 아예 죽여서 생매장을 해버렸어요. 주인이 내가 종들을 보내니까 내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외아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내 아들이라면 나처럼 대우하겠지, 함부로 하지 않겠지, 내 마음을 잘 알겠지.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주인의 아들이 오니까 그 주인의 유일한 상속자가 이 아들인데 이 아들 녀석만 없다면 이게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끝에 그 주인이 보낸 외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양심 없는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황당하고 이 비현실적인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너희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인인 이것을 양심 없는 농부들처럼, 너희들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너희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 선지자들을 온갖 모욕하고 폭행과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선지자들을 몰아냈던 너희들,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갖고 안 되니까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을 보내면 내 마음을 알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 없는 농부들처럼 하나님이 보낸 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없으면 이 땅이 완전히 우리 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만 없으면 자기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면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나중에는 그런 양심 없는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겠다 그래. 진멸, 멸망시키겠다. 양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 농부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양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결국 하다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참혹하게 죽여서 내버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그래서 유명한 마가복음 12장 10절의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증명해요? 양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완전히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지난 2월 4일 중국의 상하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우리나라 돈 300만 원의 화폐가 길거리에 주머니에서 쏟아져가지고 길거리에 뿌려졌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지폐를 줍느라고 난리가 나고 그 지폐를 주워가지고 그냥 다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쳤어요.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은 아버지 심부름을 가는 도중이었는데 그 300만 원이 지난 1년 동안 아버지가 한 푼도 안 쓰고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이에요. 근데 실수로 그 돈을 길거리에 흘렸고 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러면 그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청년한테 줘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돈을 줍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넥타이를 맨 사람, 치마를 입은 아줌마, 어린 아이들 할 것 없이 그 돈을 줍느라고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채로,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도망갔는데 그 내용이 고스란히 도로에 있는 CCTV에 다 찍혀가지고 그게 나중에 방송으로 방영이 됐어.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어. 자기들이 말하는 대국인데 어찌 이렇게 양심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냐라고 모든 중국의 언론들이 이걸 비판하면서 개탄을 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중국 상하이에만 있는 일이겠어요. 아마 지금 예배 끝나고 누가 여기서 돈 300만 원, 500만 원 뿌려놓으면 아마 우리 교인들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갈지도 몰라요. 그죠? 다 우리 안에 양심이 마비됐어요. 자신의 소유가 아닌데 남의 것을 탐내는 일을 꺼리낌 없이 하는 현대인들. 최근에 미국의 애플사가 자신의 주주들로부터 잇따라 소송을 당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애플사가 현금 보유액이 한 150조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엄청난 그 이윤을 남긴 애플사가 주주들에게 주식 배당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냥 현금을 쌓아놓고 배당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더 문제는 회사의 CEO들이나 임원들은 최근까지 1년 연봉을 수천억에서 우리나라 돈 수백억을
다 자기들은 챙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져가야 될 것은 다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정작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될 배당금은 돌려주지 않는 이 애플사를 향해서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 같은 사람이죠. 양심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이 양심을 도덕적 양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는요, 이 도덕적 양심을 넘어서 한 가지 더 추가하는 양심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적 양심. 뭐가 신앙적 양심이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신앙적 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건강과 일터와 지위와 권력과 모든 걸 주셨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개념이 내가 소유하는 거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양심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도덕적 양심을 넘어서 신앙적 양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자녀를 건강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여러분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지금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게 신앙적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 양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뜻대로 내 생명과 삶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쓰여지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적 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못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당장 11조 못하는 사람 많고요. 당장 내 시간과 내 삶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거 못한 사람 많죠. 그건 뭐예요? 우리는 양심이 마비된 신앙인이라는 거죠. 하늘이 원하는 자격증은 뭐냐? 도덕적 양심이 아니라 신앙적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것이 하늘의 자격증이에요. 이 양심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들 모두는 이렇게 비양심적인 그 농부들처럼, 그 농부들이 봐도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이렇게 비양심적인 그들을 비판하시자 코너에 몰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역공을 취합니다. 저 예수님 그냥 뒀다간 자기들이 완전히 이 사회에서 매장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울릴 수 없는 관계들끼리 힘을 합치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인 사람들이었고 헤롯 땅 같은 사람들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에요. 정치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성향이 다른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서로가 뭉칩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자.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빠져나가기 힘든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 그게 뭐냐?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에 대한 정당성을 질문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완전히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세금을 걷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 로마 사람들이 세금 걷어가는데 그 세금 걷어가는 거에 우리가 세금 주는 게 옳은 일입니까? 세금 안 내는 게 옳은 일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근데 어떤 대답을 하든 간에 두 가지 대답이죠. 세금 드려야 된다, 아니면 세금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 두 가지 대답이 어떤 대답이 나오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친로마적인 매국노로 몰아서 죽이면 되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면 반로마적인 반역죄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이들이 던진 질문은 어떠한 답이 나오든 간에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정말 지혜로우시고 능력 있는 예수님은 이 질문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시느냐. 질문을 받자마자 그들에게
너희들이 쓰는 동전 하나를 가져와 봐라 이렇게 물어요. 그들이 그 당시에 쓰던 동전은 데나리온이죠. 이만한 동전인데 이 데나리온을 가져오니까 그 데나리온 동전의 그림이 누구의 것이냐. 그 데나리온 동전에 보면은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동전이 누구 거냐, 누가 거기 써 있느냐 그랬더니 로마 황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그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드려야 할 것은 로마 황제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대요. 자, 여러분 알쏭달쏭하죠? 이게 재금을 바치란 얘기입니까? 바치지 말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피하고 본질적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금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건가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12장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외식함을 아셨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예식을 인도하는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 쓰는 그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을 세상에서 쓰면서는 그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그 데나리온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굵기를 인정하면서 아무 양심의 가치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신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그들의 삶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 밖에도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지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면서도 또 세상 앞에 가면 세상의 신을 인정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 양다리를 거치고 사는 그런 이분법적인 삶을 사는 그들의 외식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고민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지적하라면 우리가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전 이 들어오는 문 하나를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바깥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성전 문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가운을 입고 너무너무 천사처럼 찬송하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도 잘하고 남들 섬기고 봉사하고 천사 같은 그분들이 이 성전 문 밖으로만 나가면 이 성전 안에서 있었던 그 온유하고 진실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주 험악한 얼굴, 욕심 많은 사람, 남을 모략하고 남을 막 경멸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밖으로 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이 다스리는 나라에 그냥 금방 흡수돼서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이 똑같은 지적을 하시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지금 여기서 은혜 받은 대로, 지금 내가 여기서 회귀하며 눈물 흘린 대로 그 삶이 바깥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절실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면 교회 밖에 나가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진짜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맡기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정치를 하든 여러분이 경영을 하든 여러분이 가르치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원칙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대화하든지 그 속에서 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식하며 사는 것, 그게 하늘의 시민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요. 근데 교회 밖을 나가면 오늘 종교 지도자들처럼 세상의 논리를 적당히 인정하고 묵인하고 동조하면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오늘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중직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일상에 복귀하는 순간 일반인들보다도 더 악랄하고 인정 없는 사람들로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환한 미소를 띠는 천사 같은 그 얼굴이, 상냥하기 그지없는 그 천사 같은 그분이 집에만 돌아오면 욕설과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과 아내로 돌변하기 때문에.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지요? 단순히 재미만 없어서는 아닐 겁니다. 교회 가면 분명히 남들이 인정하는 우리 부모님인데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의 눈에 비친 부모님의 모습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부모들을 보면서 자녀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자격증은 내 안과 내 밖이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자격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의 자격증을 얘기했어요. 하늘의 사람이라면 용서의 자격증을 보여줘야 돼요. 양심의 자격증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동일한 일치된 자격증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는, 어디 가서도 당당한 그런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뤄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뤄지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실까요? 네. 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자격증이 아닌 하늘의 자격증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 in Christ, 내가 주님 안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늘의 자격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세상하고는 우리가 다른 것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격증, 그거 꼭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당당하게 정말 진실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송의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눈 감으시고 두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십시오. 눈 감으시고 두 손 높이 들고, 눈 감으라는 얘기는 누구도 의식하지 말란 얘기고, 우리 두 손 높이 들자는 얘기는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이 정말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될 말씀 어떤 겁니까? 붙들고 1분간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자격증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자들에 부르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늘의 자격증을 갖고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세상 사람과 다른 차원의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손을 가슴에 모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오직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었고자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다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아닌 신앙적 양심을 지키기 위한 11조 예물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드리며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 가정과 삶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